자,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1인칭 직업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두 단어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스파이더맨과 CF 꿈나무. 어떤 매칭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혹시 뭐 CF 오디션 보러 가셨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그죠? 그렇게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도 많았어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국민 광고입니다. 피로엔 액션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실 것 같은데. 아, 그 피로의 복제 알죠. 그렇죠, 그렇죠. 피로의 복제잖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 과연 CF 꿈나무이기도 하시다는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와. 대박! 끝이에요? 이렇게 짧고 굵게. 지금 이 위에가 네. 용두산 공원. 아. 용두산 공원인데 이분이 여기 올라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 아니, 꽤 높지 않나요? 맞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저기 네네. 촬영 갔는데 네. 저 위를 올라가면 기운을 받을 수 있다 하시면서 관계자분이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후덜거리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여기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얼핏 이렇게 제가 시력이 잘 안 좋으면 이렇게 보니까 한 세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인간 스파이더맨. 네. 누가 주인공일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전 국민의 피로와 먼지까지 함께 싹 씻어내시는 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고공작업자 배재현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와,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킹스맨 아니에요? 킹스맨? 진짜. 야,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공작업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배재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바로 궁금해요. 광고 속에 누구셨는지. 그러니까요. 저는 저 안에 없습니다. 네? 저기 파워 안에서 이제 작업자들을 돕고 있었고 지금 저기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훈련 중에 있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세 분 중에 가장 멋진 분이 나오시는 걸로 결론이 났군요. 가장 못생기고 능력이 없습니다. 아, 나머지 두 분은 그럼 정우성 이정재예요? 네, 더 잘생겼습니다. 아니, 어마어마하십니다. 놀러 가야겠다. 아니요. 아니, 승희 씨 많이 좋아하네. 아니, 배재현 대표님. 네. 2주 연속 저희가 고공 전문가가 사실 나오셨어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헬기에서 레펠을 타고 내려오시는 산림청도 직원분께서 또 출연을 해주셨었는데 보통 몇 미터 이상의 높이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작업하는 높이가 한 200미터 이상은 됩니다. 기본이 200미터? 네, 기본이 200미터. 그럼 아파트 층수로 몇 층 정도 됩니까? 보통 뭐 50층 이상에서 예? 80층 사이. 네, 50층이요? 이거 50층짜리 아파트는 주위에 잘 없어가지고 보기도 힘든데 아니 우리 홍 반장님 이거 반장님도 놀랄만한 이야기인데 정말 대단해요. 저희도 이제 건물에서 뭐 레펠을 타는 일은 있지만 그쵸? 정말 차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 저희가 또 직접 영상을 보면 더 와닿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영상으로 먼저 한번 고공작업 현장 만나보겠습니다. 등대 아니에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한 곳에. 어머! 어머! 나 이 건물 아는데! 진짜 몇 층이에요, 저게? 와! 지금 여기가 80층. 저 여기 80층이에요? 네네. 이거 해운대 바닷가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이런 유리는 다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시는 거네. 네, 거의 저희들이 다 작업했습니다. 이야. 와. 이게 지금 보이는 건 몇 층입니까? 지금은 한 60몇 층? 이 정도 될 겁니다. 바닷가 앞이면 바람도 많이 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다른 데보다? 바람이 제일 무섭죠. 태풍이 심하다 보면 몸이 날려가거든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 한 10미터씩 날아가고. 네? 아니, 아무래도 9층이라서 더 많이 네, 느낄 것 같아요. 바람이 진짜 스파이더맨이신데요? 보이시는 분이 우리 팀장님이시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잘 타실 겁니다. 이야, 네. 이야, 든든하시겠는데요. 네, 엄청난 고참이신 거네요, 그죠? 네, 이분은 그럼 몇 년 차쯤 되신 거예요? 이분은 15년이 넘습니다. 네. 이 바구니가 있는데 어떤 도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네. 지금 같은 게 물을 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칼하고 이렇게 규수토가 섞인 이렇게 수건으로 이제 위를 닦고. 규조토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네네. 여기는 왜 물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물이 떨어지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지나가는 차량에 물이 튀었을 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 작업이 어렵습니다.
요거 지금 붙이신 거는 뭐예요? 아, 그거는 이제 이동할 때 쓰는 건데 우리가 작업할 때 위아래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옆으로 이동할 때 쓰는 도구가 이제 석션컵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게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아주 시니컬하게 조금 이따가 이렇게. 누구예요 저분? 접니다. 저는 주민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감사해서 그러니까요. 아. 날아다니신다. 청소를 해요? 네네. 우와. 지금 고난도 우와. 작업입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물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요건 물을 쓸 수 있네요, 그죠? 네네. 아, 전광판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촘촘하게. 네네. 근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엄청 눈이 부십니다. 아, 이게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끌 수가 없으니까. 네. 끄지 않고 작업을 하신단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아니, 지금 높이 보세요, 홍 팀장님. 와, 정말. 아, 저는 고소가 없는데 어떤 예. 고소공포증도 생길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이거 집에서 하는 청소도 없고 집에서도 하기 싫은데 매달려서 한다 생각하니까 몸이 안 좋아질라 그러네요, 지금. 아. 줄을 풀면서 내려가셔요. 완전 산악인. 이 높이 조절이 위험하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위험하진 않습니다. 장비가 워낙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 소방에서 쓰는 거랑 같은 거 같아요. 네, 같은 겁니다. 네. 네. 와우, 얼마 만에 한 번씩 전광판은 세척을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아, 네. 근데 엄청 힘드신가 보다. 네. 아까랑은 소리 내시는 게 달라. 진짜요.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힘이 듭니다. 저는 진짜 전광판 청소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쟤들도 얼마나 먼지가 많이 쌓이겠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야, 홍보판에. 진짜, 와, 진짜. 오늘 박수 많이 나오네. 아. 아니, 아우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신데 네. 선생님, 그 가장 높았던 건물이 어떤 건물이셨는지 궁금해요. 300m 정도가 가장 높았고 자주 했습니다. 자주? 네. 그럼 몇 층입니까? 80층 이상. 아까 그 보였던? 네. 와, 그래서 어떤... 제일 작업을 많이 했죠. 아~ 얼마 만에 한 번씩 그럼 올라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아, 그러면 얼마나의 기간이 걸리나요? 저 80층 건물을 하려고 하면? 전체 다 하진 않고 네네네. 원하는 세대만 이렇게 해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건물명은 말할 수 없지만 TV 선전에 나오는 그 건물은 보통 기술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아, 그게 또 모양에 따라 기술력이 또 달라지는군요. 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단부는 다른 업체에서 하고 맨 상단부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제 하단부와 윗 가격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고단가 저희가. 아니 그렇잖아요. 네. 예. 그 원래 아파트도 고치는 게 비싸잖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이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아요. 그게 제일 무섭다라고도 하셨는데 또 기상 상황 막 비가 온다거나 이런 영향도 또 받으실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아놨는데 갑작스럽게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럴 경우가 제일 난감한데 네. 일단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일기 체크하는 거고 현장에 가서도 수시로 체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강풍이 그렇죠. 불거나 이러면 무조건 작업은 중단합니다. 요즘 기상이변 때문에 힘들다 하는 직업 중에 우리 대표님도 포함이 되네요.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더운 날이 낫다, 추운 날이 낫다. 하나, 둘, 셋. 더운 날이 힘듭니다. 아, 수가 다 하나, 둘, 셋만 하셔야 되겠죠. 아니 근데 추운 날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더운 게 더 힘들어요. 추운 날은 너무 좋아요, 차라리. 왜요? 예, 그래요? 그냥 추우면 견디면 되는데 더운 날에는 이렇게 복사열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나오는 열과 뒤에서 오는 열을 다 받기 때문에 상상을 아니, 초월할 정도로. 자 그렇다면 비가 오는 날이 낫다, 쨍쨍한 날이 낫다. 하나, 둘, 셋. 비가 오는 날이 낫다. 예? 이거 너무 의외인데요?
너무 당연하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아예 안 되는 거고. 아, 네. 예, 아주 조금 시원할 정도 오는 게 낫고. 아. 너무 쨍쨍한 날은 사실은 힘듭니다. 근데 저희 작업의 99%는 쨍쨍한 날에 해야죠.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는 아까 팔이 쑥 집어서 나올 때, 아니 내가 유리창 닦고 있는데 안에 네. 있는 사람들이랑 또 마주치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많은 걸 보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은 좋아해 주시고, 네, 손 흔드는데 간혹, 안녕하세요. 네, 간혹 이렇게 샤워를 하시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빨리 내려가야죠. 내려갔다가 나중에 들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직 안 씻으셨네. 아, 민망한 상황이 종종 그럴 있을, 것,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빨리 걸쳐주셔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빠른 이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 서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근데 저희가 그 소방관분들 이 가지고 계신 도구도 보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왠지 홍팀장님이 도구를 좀 궁금해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그러니까요. 아까 저희 본 거 그 정광탄 닦을 때 밑에 네. 자체에서 막 물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너무 궁금해요. 네.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잠깐 가지고 지저분한데 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스파이더맨처럼 옆으로 이동할 때 쓰는 석션 컵. 석션. 네. 이게 이렇게 딱 빨리다가 딱 눌리면 공기가 빠지면서 또 뺄 수 있고. 근데 저는 불안한 게 네. 대표님, 만약에 얘가 공기가 좀 빠져 있어가지고 느슨해진 경우에는? 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놀립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럴 때는 없습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갑자기 걱정되는 게, 그럼 네. 뜨뜻하지 않게 도구를 물론 잘 챙기시겠지만 네.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모든 장비는 다 이렇게 랜야드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밑에 역시. 추락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네요. 또 다음 도구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세척할 때 장비인데 이렇게 이제 솔로 돼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물이 나오거든요. 신기하다. 네, 물이 나오면서 이제 세척을 하는데 날처럼 이렇게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한 번으로 다 세척이 되는 그런 장비가 발전하면서 조금 편해진 것도 있으시겠어요. 아,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아, 근데 지금 사실은 7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네. 느낌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는지. 아, 이게 안에 갇히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지인분께서 이 일을 알려주셨고 제가 너튜브를 보면서 이거 정말 이거 내일이다 어머. 딱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건물도 보면 자꾸 초고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부산타워처럼 약간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곳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야, 사실은 뭐 나라에서 높은 건물이 생길 때마다 우리 배 대표님께서는 웃고 계시겠네요. 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배 대표님은 천직이고 즐거워하시는 게 눈빛에서도 느껴지거든요. 정말요. 근데 반대로 네. 식구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늘 높은 곳에 가시니까. 네. 맞아요. 늘 걱정은 하고 잔소리도 하고 하지만 네. 저희들은 장비를 믿거든요. 이 장비 자체가 워낙 튼튼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만 확실히 있으면 사고를 99%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배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멋있고 네. 정말 이런 직업을 또 잘 몰랐구나 하는 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여기 한번 닦아보고 싶다. 여기 한번 작업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두바이에 가면 알아요, 알아요. 부르즈 할리파라고 타워 아시죠? 야. 그게 우리가 작업했던 곳보다 2.5배 정도 높거든요. 네, 그런 데서 한번 작업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눈이 너무 반짝반짝하시고 네, 너무 가고 싶다. 아, 정말. 그 두바이 그 건물에는 업체가 지금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제가 알아봤습니다. 찐이야, 찐. 진심, 진심. 네, 홍콩 업체가 하고 있는데 네. 그 업체랑 계속 타진 중이었는데 이게 저희들은 보수보다도 이렇게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학원에 있는 업체가 그냥 탄탄하게 하고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만 교체할 때 됐거든요. 예. 지금 틈을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모니터링 계속 하고 계시. 만약에 그 건물 닫게 되는 날 액션캠 다시 한번 출연해주세요. 아유, 당연히 영광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배 대표님. 네, 영광입니다. 야. 뭔가 열정, 정말 그 목표에 대한 반짝반짝한 어떤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네. 아 거기 두바이 건물 결국에 정복하실 것 제가 같아요. 제가 봐도 가실 것 맞죠? 같아요. 맞죠? 정복하실 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또 한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네, 매년 추락 사고로 400에서 한 450분 정도가 사망하시는데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안전, 자기 생명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항상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말은 너무너무 와닿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배 대표님도, 배 대표님 식구분들도 모두 안전하게 작업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인칭 직업의 세계 고공작업자 배재현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전혀 몰랐던 직업의 세계까지 만나봤습니다. 스파이더맨, 킹스맨보다 더 멋진 배 대표님을 저희 액션캠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액션캠은 전국 곳곳에 있는 액션 히어로들의 현장을 계속해서 비추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액션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선생님, 분장 받으니까 더 멋있으시네요. 네. 와, 배우 같으시다. 정말요. 그렇게 하시겠다. 긴장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불편하시면 저희를 보시면 돼요. 네. 아니, 그럼 CF 찍을 때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도 좀 있으시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